이슈를 줬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공사 설립 20년 만에 처음으로 주택사업에 뛰어듭니다. 공공주택사업부터 시작합니다. 목포시내버스가 운행을 재개했지만 목포시는 경영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등 여전히 버스 회사에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한철 회장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며 목포시에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사실관계가 맞는지 짚어봤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도 12만 2천여 명의 도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학교 우유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개발공사가 공사 설립 20년 만에 처음으로 주택사업에 뛰어듭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전남에 돌아오는 도시민을 위한 공공주택사업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토목이주의 택지개발과 위수탁사업에 주력했던 전남개발공사가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공공주택사업, 지자체와 손잡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올해 광양칠성과 목포 서산동 보리마당 등이 사업 대상지로 꼽혔습니다. 전남에 정착하는 도시민을 위해서는 노후주택과 빈집을 고쳐 공급하고 이를 마을 정비사업과도 연계할 방침입니다. 정주 여건이 다른 도시와 농어촌에 각각 특화된 다양한 주거 모델을 개발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저희 전남개발공사는 그동안 미진했던 도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참여하고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별로 청년주택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형 면적 이상의 공동주택사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개발한 택지에서 공동주택을 공사 자체적으로 짓거나 민간과의 공동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사업을 더 맡을 부서도 신설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공익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종합부동산개발사업자로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안을 찾는 지방 공기업으로서 공사 설립 20년 만에 첫 도전하는 주택사업의 성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국비와 지방비 등 113억 원을 확보해서 12만 2천여 명의 도내 초등학생에게 학교 우유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당초 취약계층과 소규모 학교에만 한정했던 학교 우유 무상급식을 지난 2021년부터 도비를 추가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했습니다.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가 광주 전남 전북 합동 연설회가 오는 16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제주와 부산, 울산, 경남에 이은 세 번째 합동 연설회로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이 참석해서 국민의힘 호남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3차 전당대회 본경선 투표는 3월 4일부터 7일까지 모바일과 ARS 투표로 진행됩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60여일 만에 운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역민들은 일단 크게 기뻐했지만 시내버스가 언제 또 멈출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적지 않았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목포 버스 정류장에 승객들이 북적입니다. 잠시 뒤 목포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자 시민들의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버스가 운행을 중단하면서 최근 60여일 동안 볼 수 없었던 광경입니다. 그동안 임시 전세버스를 타야 했던 버스 승객들은 환영했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 다른 게 기분이 좋죠. 그런데 버스가 안 다닐 때는 전혀 좀 불편하고 다닐 때 아픈 데 다니기도 그렇고 그랬었어요. 원래 버스가 안 다녀서 택시 타고 다녀서 돈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버스 다닌다니까 되게 반갑네요. 시내버스가 다시 운행을 재개했지만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 보니 언제 또 버스가 멈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아직 또 언제 중단될지 모르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요. 확실히 뭐 별판한 게 아직 없는가 봐. 저번에는 한번 멈췄으니까.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안 다니면 어떡하지 싶은 게 또 있긴 해요. 버스 운행 중단으로 불편을 초래했던 버스 회사와 이를 해결하지 못한 목포시 등에 화가 났던 시민들. 시내버스가 다시는 멈추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렇게 목포 시내버스가 다시 운행하고 있지만 시내버스를 둘러싼 환경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목포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버스 회사 측에 경영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은 버스 운행 재개 방침을 밝히는 자리에서 다시 버스가 멈출 수 있다는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버스가 멈추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의지만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라는 초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목포시 입장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버스 운행 정상화는 단지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을 뿐이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이번 운행 재개 조치가 사측의 경영 개선 없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해 운행 중단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태원 유진 측은 목포시가 올 상반기 시내버스에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46억 원의 재정 지원금을 일시에 달라는 입장. 하지만 목포시는 월별로 나누어 지급할 계획입니다. 버스회사 인건비, 가스요금 등을 충당하는 데 재정 지원금이 소진된 뒤 또다시 버스가 멈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포시는 이한철 회장에게 획기적인 경영 개선안을 요구하며 또다시 운행이 중단될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다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경우 시민의 교통권을 최우선하여 즉시 사업면허 취소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한철 회장은 노선권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분명히 하고 있어 목포시의 면허 취소 조치가 이뤄질 경우 장기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회장은 목포 시내버스 인수자가 나타나면 회사의 채무 300억 원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누가 제 회사를 인수한다고 오시면은 정말 제가 과감히 포기할 건 포기해 주고요. 제가 회사에 지금 들어가 있는 돈 뭐 100억이 됐든 150억이 됐든 과감히 제가 포기해 줄 수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이 다행히 재개됐지만 목포시와 태원유진의 관계는 더욱 경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던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여러 이야기를 쏟아내며 오랫동안 목포시에 쌓여있던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목포시는 이 회장 발언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는데 직접 듣고 판단해 보시죠. 양현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한철 회장은 목포시가 용역 결과대로 시내버스 운송원가를 잡지 않고 80-90% 수준만 인정한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목포시는 이 회장이 비교하는 순천과 나주는 도농 복합지역으로 벽지 노선이 있는 반면 목포시는 시내권만 있는 중소도시형이어서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시에서 그 용역에 나온 금액을 100%를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거의 90%에서 85%에서 9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수 중소도시형이기 때문에 벽지 노선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 시 시내버스는 시내에 꽃만 도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지원은 없고. 이한철 회장은 퇴직금 적립을 못하고 있는 사유로 이 같은 부족한 재정 지원을 탓했고 목포시는 실패한 경영의 결과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10%가 회사의 이익금도 되고 퇴직 적립금도 적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100% 지급을 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퇴직 적립금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회사가 100% 저희가 지원을 했어도 못했으리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한철 회장은 64일간 버스 미운행 기간에도 사재를 투입하며 회사를 지탱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보험료 체납으로 압류됐던 법인 통장을 풀기 위한 조치였다며 해석에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차가 이렇게 두 달 동안 서 있을 때도 제 가수금이 약 한 6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사대보험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체납되어 있는 부분에 두 달치 5억 정도 납부를 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한철 회장은 목포 시내버스 노선은 목포시의 개선 명령에 따랐다고 말했고, 목포시는 배차 간격 조정 등 수익 구조를 개선할 사유재산권 행사를 퇴원 유진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23개 노선이 전부 다 명령 노선입니다. 그 명령 노선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 명령 노선이라는 것은 시에서 어디를 거쳐서 이렇게 가라 하고 지정해 준 노선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여수 같은 경우도 너무 가스비가 많이 나와서 감에 예를 들면 좀 횟수를 줄였습니다. 이런 것도 다 버스 회사에서 사업 계획을 시에다 제출해서 시에서 승인해 준 상황입니다. 이한철 회장이나 목포시나 공통적인 목소리는 단 하나. 노력은 하겠지만 목포 시내버스의 내일을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여수엑스포 여객선 터미널에서 육군을 포함한 64개 기관이 협력해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화학테러와 인질극, 폭발물 설치 상황을 가정한 뒤 기관들 간의 협력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수상한 차량이 여수엑스포 여객선 터미널로 침입합니다. 테러범이 차에서 내려 화학물질을 살포한 뒤 어디론가 도망칩니다. 화학 테러에 시민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하자 곧바로 장갑차와 화생방 테러 특수임무대가 출동합니다. 구급대가 쓰러진 시민들을 구조하는 사이 군 특수임무대는 화학물질 시료를 채취하고 제거하는 등 수습에 나섭니다. 다른 한쪽에선 군사경찰 특수임무대가 테러범이 도주한 장소를 파악하고 그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궁지에 몰린 테러범이 시민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태워 책임자 데리고 와! 안 그러면 우리 임진을 다 죽일 거야! 테러범은 시민의 목숨을 위협하며 도피에 필요한 물자를 요구합니다. 물과 식량을 준비해! 안 그러면 사망한다! 국정원 등으로 이루어진 협상팀은 테러범의 요구를 조금씩 들어주며 기회를 엿봅니다. 그러다 빈틈이 보이는 순간 군사경찰 특수임무대와 해경특공대가 터미널을 급습합니다. 재빠르게 테러범을 제압하고 인질을 구출합니다. 이후 테러범이 설치한 폭발물을 감지해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으로 상황은 종료됩니다. 저희 여수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남해안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국가 전역시설이 산지에 있는 전략적 중심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대테러 능력이 절실한 지역인데요. 이렇게 대테러에 많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도 지방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안보의 보장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군 작전사령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통합상황조치 훈련에는 경찰과 소방, 국정원 등 64개 기관이 테러 상황에서의 초동조치와 협력 방안 등을 점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가뭄으로 산업단지 공업 용수도 비상인데요.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길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큰 만큼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가 가뭄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주요 수원지인 광양 수어댐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에 하루 37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이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곳 수어댐은 지난해 여름부터 6개월 가까이 가뭄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뭄이 지속된다면 당장 4개월 뒤 한계 수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대체 상수원이 없는 제철소는 수원이 고갈되면 운영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수 산단의 공업용수원인 순천 주암댐도 고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저수율 25%로 준공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뭄 심각 단계가 168일간 지속되고 있고 영산강과 섬진강도 갈수 예보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부 지방은 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현상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이란 점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선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들 기관은 기업의 공업용수 10%를 절감하고 공장 폐수를 재이용하는 등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장기 대책을 마련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저희 광양남권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확장되고 있고 또 공장이 또 신증설을 해야 되는 이런 다급한 또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협력을 잘해서
우리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또 여수 산단 입주 기업 16곳은 정비 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겨 하루 18,000톤, 총 250만 톤의 용수를 아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기후변화는 곧 인류의 위기라며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실현 등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만들고 추진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대부터 네 번째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 기후위기특위는 여야 국회의원 1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남교육청 청소년기자단이 전남교육청 체육교육센터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지역 학생 75명으로 구성된 청소년기자단은 오는 10월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청소년체육대회 성공을 기원하고 전남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구성됐습니다. 특히 이번 발대식은 뉴스 보도 형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영암군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지난 2020년부터 11개 읍면 1,215곳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자립률 50% 이상의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우철 완도군수가 가뭄 극복을 위해 생수를 지원해준 4개 자매 우호 도시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했습니다. 신군수는 완도 지역의 어려움을 헤아려주고 생수를 지원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자매 우호 도시 간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도군이 공공요금을 올 상반기까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진도군은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등을 동결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 가격 업소 20곳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10% 이상 물 절약 세대 절감량의 10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강진 청자축제에서 강진군의 특산품인 딸기를 이용한 행사가 열립니다. 강진군은 청자축제 기간 제철을 맞이한 강진 딸기를 활용해 지역 주민과 셰프가 함께 만든 피자와 디저트 등을 선보이는데 2월 21일까지 강진 청자축제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해남군과 목포고용노동지청은 현산 계곡면 작은 학교 추진위와 함께 일자리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 학부모의 일자리 제공과 국민 취업제도 참여를 통한 취업 지원 활동을 하고 해남군은 전입가구에 대한 빈집 수리 등 정착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해 26가구 98명이 해남군 북일면으로 전입했고 현산면 계곡면에도 3월 새학기에 맞춰서 8가구 29명이 이사할 예정입니다. 6개월째 공석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가 오는 16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립니다. 청문 대상자인 윤호열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장 후보자는 경남 창영 출신으로 삼성종합화학 등을 거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무와 부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555억 원을 들여 농업 신기술 현장 보급을 확대합니다. 전라남도는 식량작물과 원예특작, 축산, 농촌자원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농업과 기후위기 대응 등 신기술을 실용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목포대학교 총동문회가 목포대 의과대 부속병원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목포대학교 총동문회는 전남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없는 유일한 자치단체라며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는 목포대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이맘때 겨울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다소 춥거나 쌀쌀한 모습이지만 낮에는 목포의 기온이 5도까지 오르는 등 온화해지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낮 한때 산발적인 빗방울이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보행 및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공기질은 좋음 단계로 쾌적하겠습니다. 서해안 아침 기온 한평 영하 2도, 영암은 영하 3도로 다소 추운데요. 낮에는 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은 순간풍속 55km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해남이 영하 2도, 강진은 영하 1도로 쌀쌀한 상태고요. 한낮에는 6도선이 예상됩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5도가 되겠고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오전에 최고 3에서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남해서부 해상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첫 만조 시간은 오전 8시 57분입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은 웃돌며 온화하겠고요. 주말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웃음) 좋은 잠을 아침 사과처럼 꺼내 먹어요. 에이스 침대. 냉장고에 만두가 떨어진 적이 있다. X. 만두 성분 하나하나 신경 쓴다. O. 그래서 만두는 X. 백수 만두. 글루텐은 줄이고 좋은 재료로 속을 꽉. 테이스트 굿. 오뚜기 백수 만두. 오뚜기. 다 똑같은 가구. 트렌디한 가구 구입하기 좋은 곳 없을까? 서천동 신청호 시장 2층 목포 가구 백화점. 다양한 수입 가구와 유명 브랜드 가구가 많은 곳은? 서천동 신청호 시장 2층 목포 가구 백화점. 행복한 가구 쇼핑은? 목포 가구 백화점이 정답입니다. 임플란트 후 잇몸 관리 어렵다면 좋은 해결책을 알려드리지요. 검카드. 잇몸 염증 및 치주질환 예방까지. 뽑고 올리고 따르고 30초씩 임플란트 후엔 잇몸 관리하세요. 잇몸 가드 검가드. 오늘도 메이킨. 먹을 땐 걱정 없다. 비울 땐 확실하다. 아침이 가볍다.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대한민국 누구나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620만 다운로드 AU. 분리치는 보험에서 세계를 바꿨지. 조회는 더 넓게, 분석은 더 깊게, 청구는 더 쉽게. 테크로 보험을 바꾼다. 분리치. 야, 너 이번에 연말정산 환급받냐? 아니, 뱉어야 돼. 닥터가 시급하네. 닥터? 무슨 닥터? IRP 잘하는 닥터. 하나 연금 닥터. 퇴직연금의 진단 처방부터 IRP 세액공제까지. 아니 닥터가 처방하는 IRP는 다르네. 퇴직연금 IRP도 하나 연금 닥터. J-POR, J-LO-POR 물 없이 맛있게 한마디로 젤로 판타스틱한 상태. 컨디션 스틱 컨디션. 마블 최대의 위기. King cannot shatter existence. 모든 시간을 지배할. You got to win. 정복자 캉에 맞서라. I have to win. We both just have to lose.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 절찬 상영 중.